안녕하세요. 뇌가 섹시해지는 시간, 키움증권의 아이돌 캐스터 최가혜입니다. 네, 오늘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네, 일단 오늘도 한번 출석 체크를 먼저 해볼게요. 아까 제가 댓글창을 살짝 보니까 빨간새님이 최가혜 안 나오냐며 방송 시작 전에 저를 벌써 찾아주셨는데요. 네, 어떤 분들이 오늘 또 출석 체크해주셨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짤랑존재님이 일빠라고 하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세르님이 가혜님 기다렸어 하셨는데요. 저도 반갑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나르샤님이 반가 하셨는데요. 반갑습니다. 빨강새님이 키윽키윽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출석 체크해 주셨는데요. 네, 여러분, 오늘은 바로 삼복 중 첫 번째로 드는 복날이라는 초복입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로 초복에 어울리는 음식들 다들 드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갈 공명님도 오셨고요. 이치용님 반갑습니다. 유연아님 반갑습니다. 네, 거북이 양자님 우유빛깔 최가혜라고 하셨는데요. 서운합니다. 저 최씨 아니라 최소할 때 최씨입니다. 최가혜입니다. 네, 사랑해요 최가혜 페르님. 거북이 양자님이 최가혜라고 하시니까 이제 다들 최가혜라고 하시는데요. 저 최소할 때 최가혜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네, 거북이 양자님 오타예요, 쏘리. 네, 황금 동방성님이 예뻐서 좋으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네, 짤랑오자님이 오늘도 웨이브 하셨는데요. 네, 웨이브는 어제 충분히 보여드렸으니까요. 제가 조금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바로 복날입니다. 여러분, 복날이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초복, 중복, 말복 이렇게 세 날을 말하는데요. 1년 중에 가장 더운 날로서 예로부터 이날에는 시원한 음식을 가지고 뭐 산이나 계곡으로 이렇게 여행을 가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하네요. 실제로 오는 저는 오전에 이제 국민안전처로부터 11시에 폭염주의보라는 재난문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날씨만 봐도 오늘이 1년 중 가장 더운 날 중 하나인 복날이 맞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어떤 그런 문자 받으셨나요? 네, 채 앵커님 마켓 11에 출연해주세요 라고 TSP님 하셨는데요. 네, 제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선배님들이랑 같이 출연을 조만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북이 양자님이 머리며 오시면 예쁘다 하셨는데요. 오늘 저희 쌤이 이 똥머리 만드시는데 거의 10분 정도를 소요하셨어요. 굉장히 공들이신 머리입니다.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달빛조각사님이 어제 댄스로 채널K 2,000명에게 이름을 확실히 알렸습니다. 어제 2,000명이나 보셨나요?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럼 제가 오늘 초복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올해로 보면 초복은 바로 오늘이죠. 7월 12일이고요. 중복은 7월 22일, 말복은 8월 11일이 되겠는데요. 네, 먼저 복날과 관련된 속설을 조금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초복에 샤워를 하면 안 된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복날에 시내나 강에서 목욕을 하면 몸이 여윈다는 그런 믿음 때문이었다고 하네요. 몸이 여윈다니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을 것 같은데 또 옛날 분들이 느끼시기에 그렇지 않아 봐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속설 또 알려드려 볼게요. 복날에는 벼가 한 살씩 먹는다고 한다는 속설이 있다고 하는데요. 벼 하나에는 줄기가 세 개가 있는데 이 세 개가 복날마다 하나씩 생기고요. 그리고 마디가 세 개가 되어야만 비로소 이삭이 핀다고 합니다. 네, 복날과 관련된 마지막 속설은요. 예로부터 이날은 음양호 행상 금이 화에게 굴복당하는 것이 흉하다 해서 흉일로 알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혼인이나 뭐 먼 여행이라든지 힘든 농사나 뭐 큰 일이나 이런 것들은 좀 복날에 피했다고 합니다. 네. 아까 김종현 앵커께서 아무리 해도 최가혜 캐스터한테 안 된다고 질투하시더군요. 아, 선배님이 그러셨나요? 아, 제가 아무리 해도 이 선배님들의 지식에는 따라가지 못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정말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수로 토마 몰빵님이 복날은 다 오는데 수익복은 언제나 올려나 하셨는데요. 네, 조금만 힘내세요. 언젠가 수익복도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의상만 봐도 시원하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오늘 의상 예쁘죠? 감사합니다. 네, 고정 출연요. 공부는 나중에 천천히 하면 됩니다. 네, 공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거북이 양자님이 가혜씨 랩도 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빠르면 다음 주부터 이제는 좀 시황과 관련된 그런 뉴스를 랩으로 전달해드릴까 해요. 그래서 랩증시라고 해서 랩으로 하는 증시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기획 중이니까요. 여러분도 많이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주자주 보고 싶어요 라고 페르님께서 말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잘 알려진 초복 음식으로는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삼계탕, 장어, 민어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제 피디님께서 오늘 삼계탕 점심으로 먹었다고 영상을 보내주셨거든요. 여러분께도 한번 공유해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영상이 곧 나올 텐데요. 네, 영상이 나오고 있네요. 오, 진짜 맛있겠네요. 피디님 저런 혼자 드시면 맛있나요? 저도 삼계탕 먹고 싶네요. 네, 여러분들은 오늘 점심으로 뭐 드셨나요? 여러분도 혹시 저 빼고 삼계탕 드신 거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저와 함께한 뇌섹시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네, 오늘 짧지만 이렇게 또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가웠고요. 녹색창에 채가의 또는 채나들 검색하시고 제 인스타그램도 많이 팔로우해주시고요. 또 지난 방송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벌써 끝이라고 거북이 왕자님이 아쉬워하시는데요. 가혜씨 먹방도 보여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먹방 보여드리면 진짜 맛있게 잘 먹는데 여러분도 너무 과식하실 수도 있어요. 네, 가지 마요 라고 다운님께서 하셨고요. 가지 마셈 3시 30분까지 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FC 서울 아나운서는 누가 하는 거지 이제? 아, 저는 지금 FC 서울 아나운서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경기도 가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쉽지만 여러분 이제 뇌섹시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오늘도 짧게 만났지만요. 저는 내일 같은 시간에 이 시간에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